안녕하세요. 인스TV 의학이론 강사 이지희입니다. 오늘은요, 제3보험과 의학이론의 콜라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3보험에서는 우리 인체의 상해 질병, 간병을 다루다 보니 의학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주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유장애와 관련돼서 의학적인 그림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3보험 후유장애 표준 약관 펼쳐보시고 계시죠? 제가 나름대로 이 후유장애를 분류를 좀 했고요. 순서 판정 기준에서는 그 순서에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 구별을 해 놨으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척추 등뼈의 후유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 분류표입니다. 이 척추 등뼈의 장애 분류에서는 운동장애, 기형장애, 추간판 탈주 중세 부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세 부위의 각각 장애 분류와 지급률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운동장애입니다. 운동장애는요, 심두약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있고요. 지급률은 30%, 40%, 30%, 10%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형장애에서도 심두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기형장애에서는 운동장애보다 심한 장애일 때 지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50%, 뚜렷한 30%, 약간의 기형은 15%가 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한번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척추이지만 지급률에 있어서는 조금 낮습니다. 역시 심두약으로 분류해 있고, 20%, 15%, 10% 10%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급률에 관련돼서는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는 장애 분류, 지급률, 그리고 장애 판정 기준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쭉 나열돼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척추의 장애를 보기 전에 척추는 어떻게 생겼고, 척추는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장애를 주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 척추를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그리고 옆에서 시상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 전체 척추 같은 경우에 경추는 몇 개예요? 네, 경추는 7개이고요.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하나, 미추 하나 이렇게 구별이 돼서 성인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척추가 있습니다. 이 26개의 척추가 모여서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척추라는 용어도 합니다. 자, 보시면 또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가 각각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전반적으로 옆에서 보았을 때는 만곡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경추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경추는 7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 자, 첫 번째 경추에서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우선 살펴볼 건데요. 1번 경추는 우리가 환추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구가 뭔가요? 바로 우리 두개골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환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관절면 위에 이렇게 두개골이 얹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2경추는 우리가 축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 치아돌기, 이빨 모양처럼 보이나요? 치아돌기, 치돌기라고 부르는 돌기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1경추와 제2경추의 관절을 보시게 되면 이 경추 위에 1경추가 얹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위에 치아돌기 위에 보시면 1번 경추에서 횡인대, 가로인대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에 2번의 치아돌기를 기준으로 우리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부터 6번 경추는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제7경추는 융추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경추는 목뼈 뒤에서 이 극돌기가 가장 뒤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 만지게 되면 이 융추의 극돌기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 융추 같은 경우에는 이 3번부터 6번 경추에 비해서 이 극돌기가 갈라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흉추를 볼 건데요. 흉추 같은 경우에는 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흉추 12개의 이 늑골이
눕골이 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추원은 눕골과 관절을 하고 있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추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흉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체가 있고요. 극돌기의 모습, 그리고 횡돌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는 상관절돌기와 하관절돌기는 있지만 이렇게 상늑골과 하늑골와처럼 추체에도 늑골과 관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횡돌기 같은 경우도 늑골과 관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추인데요. 요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척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추를 가지고 우리가 척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쪽에 있는 게 우리가 추체가 되겠고요. 뒤에는 돌기가 있습니다. 척추에서 돌기는요, 총 7개가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극돌기, 양쪽에 횡돌기가 있고요. 위아래에 척추뼈가 쭉 모여서 관절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상관절돌기, 아래쪽에는 하관절돌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척추 가운데는 우리가 척추공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이 있죠. 바로 이 공간에는 뭐가 있나요? 척수가 들어있어서 척수 중추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척추의 장애 판정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장애부의 총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척추는 어떻게 장애에서 구별을 하고 있는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경추에서부터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천추와 미추까지 포함해서 척추는 26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후유장애에서만큼은 제1천추, 자, 천추는 삼각형 모양의 뼈고 어렸을 때는 5개였다가 성인이 되면서 1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척추에서 후유장애에서는 제1천추로 나누어서 요추하고 바로 관절하고 있는 부위까지만 동일 부위로 보고 그 이하 부위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척추에서 봤을 때는 좀 독특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척추 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의 장애는 다른 부위, 다른 뼈의 장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급률이 좀 높은데요. 그렇지만 척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립동물이잖아요. 서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부터 척추는 당연하게 퇴행성 기왕증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에서는 사고에 대한 만큼만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척추 후유장애를 평가를 할 때요.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지만 척추에서만큼은 바로 사고의 관여도 또는 질병 후유장애라고 한다면 이 질병의 관여도를 곱해서 후해당 장애 급여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30% 미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관여도를 산정해서 상해 후유장애로 지급을 하겠고요. 우리가 척추의 장애는 아까 어떻게 나눴죠? 운동장애, 기형장애, 추간판 탈출증 장애로 나누었는데, 자, 운동장애나 기형장애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골절이 있을 때 주로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의해서 장애가 좀 심해졌거나 골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이 사고 관여도를 조금 감산하겠다. 그 외에도 우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퇴행성 병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 관여도만큼만 곱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운동 장애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장애 분류와 장애 지급률을 볼 겁니다. 운동 장애는 척추의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 지급률은 40, 30, 10%로 인정을 하고 있다입니다. 자, 우리 척추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 주로 골절과 탈구인 경우에 후유장애를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척추의 골절에 대한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 추체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추체가 골절이 돼서 위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척추가 압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되게 되면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고 흉요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척추가 골절이 되면 12주 진단이 통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조기를 12주 동안 차고 있으면서 더 이상 척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압박률이 증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서 있으면 있을수록 압박률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척추에다가 실제로 시멘트를 집어넣습니다. 풍선을 통해서 이 압박이 된 부위를 들어 올리고 이 빈 공간을 시멘트로 채워주는데요. 이 수술을 우리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다음 모습을 보시게 되면 척추의 후방 고정술인데 척추 자체가 골절뿐만이 아니라 탈구가 돼서 뒤쪽에 있는 척수를 눌렀다. 또는 탈구가 더불어되면서 척추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척추에 후유장애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장애 판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애에서는요, 우리 심두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 장애 40%였죠?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자, 척추의 골절 또는 탈개로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하거나 고정을 했을 때 장애를 지급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골절이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서 시멘트 삽입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척추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척추에 유압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 둘, 3, 4개 나사못을 넣었지만 중간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척추체가 유압된 모습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개 이상의 척추체를 고정했다면 바로 심한 운동장애 40%의 후유장애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머리뼈 그러니까 두개골과 일리경추를 모두 유압한 경우에는 우리가 3개잖아요. 두개골 1번, 2번 경추이지만 이 부분은 심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이 옆에서 본 두개골과 1번 경추, 2번 경추의 모습인데요. 자, 1번 경추와 2번 경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머리를 우리가 회전을 하거나 또는 끄덕끄덕 하거나 이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척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척추를 머리뼈와 1번, 2번 경추를 고정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때도 그냥 로봇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유압했지만 제 두개골 1번, 2번 경추를 유압했지만 이 경우에는 심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뚜렷한 운동장애는 어떻게 보느냐? 자, 가나다라 뚜렷한 운동장애는 네 가지 항목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있는데요.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본 심한 운동장애보다는 조금 더 운동이 좀 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척추체를 유압했거나 또는 머리뼈와 1번 경추를 유압한 경우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유압한 경우 그러니까 두 개만 유압을 했었어도 우리가 뚜렷한 운동장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경추를 유압한 모습이네요. 척추뼈 세 개를 유압했기 때문에 뚜렷한 운동장애 30%의 지급률을 주게 되고요.
옆에서 본 모습, 이 우리가 두개골과 1번, 2번 경추를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정하다. 바로 척추의 치돌기가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나사못을 유입을 하게 되고요. 1번, 2번 경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경추를 묶었다. 그러면 두 개를 묶었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뚜렷한 운동장에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와 라의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합을 하지 않았지만 뚜렷한 이상 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뚜렷한 운동장애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머리뼈와 상위 목뼈, 즉 1번, 2번 경추뼈 사이에 CT 검사를 해서 바로 BDI에 뚜렷한 전이가 있으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라 항목에서 보시면 CT 검사에서 ADI에 뚜렷한 이상 전이가 있으면 장애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아까 잠깐 본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후두입니다. 후두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 환추 위에 딱 얹어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앞에서 보셨을 때는 1번 경추, 2번 경추, 2번 경추에 축추가 치아돌기가 이렇게 있는 치아돌기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ABDI 같은 경우에는 이 후두골의 이 기저 부위부터 이 축 축추의 치아 돌기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BD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번, 2번 경추가 탈구가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이 BDI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러면서 움직일 때 이상 가동이 있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뚜렷한 운동장에 30%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상 범주, 이 BDI 베이션, 후두골의 기저부와 치아돌기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12mm 이하, 1.2cm 이하가 정상이 되겠고요. 이 거리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운동장애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상위 경추의 이상전인 ADI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경추와 2번 경추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ADI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환추 1번 경추의 전방의 아치, 궁에서 뒷면과 바로 이 축추의 치아돌기 앞에의 거리를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서 본 모습과 이 CT 상의진의 모습을 보면 거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환추의 궁의 앞쪽 궁의 뒷부분과 이 치아 돌기 사이에 거리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에 30% 지급을 보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0세 이상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중립위에서는 바로 2mm 아주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2mm 이상으로 이렇게 6mm 정도로 벌어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뚜렷한 이상 전위로 인정을 해서 운동장에 뚜렷한 운동장에 30%의 지급률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약간의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심한 운동장에 4개를 묶었어요. 뚜렷한 운동장에 3개를 묶었어요. 그러면 약간의 운동장에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개의 척추째를 고정하거나 유합을 했을 때 장애를 지급하게 됩니다. 척추에서 이렇게 2개 몸통 부위를 묶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형장애 보겠습니다. 기형장애 같은 경우도 심, 뚜, 약으로 구별을 하되 기형의 경우에는 지급률이 운동장애보다는 높죠. 그래서 심한 장애 50%, 뚜렷한 장애 30%, 약간의 장애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척추의 기형, 뭘 얘기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형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내용을 총괄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척추의 기형장애는
척추의 몸통, 추체만을 평가를 하게 되면서 횡돌기나 극돌기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형장애는 척추의 압박률을 보거나 또는 만곡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곡의 변화는 콥스 앵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 콥스 앵글, 생리적인 이 만곡의 변화도 생리적인 만곡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척추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모습은 일자로 반듯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만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만곡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있고요. 흉추 같은 경우는 후만의 모습입니다. 다시 요추는 전만이 되겠고요. 천추와 미추는 후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추는 머리뼈를 우리 두개골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앞쪽으로 이렇게 만곡을 보이고 있고 흉추는 우리 흉복부 장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만곡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추는 역시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만의 현추와 미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인데 이 만곡이 변화가 있다.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체 앞쪽에 골절이 있기 때문에 후만이어야 되는 흉추가 약간 더 전만이 되어 있다. 전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이 요추도 더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형장애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생리적 만곡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 이전의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 이전의 영상과 이 사람의 사고 이후의 변화가 척추의 만곡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전에 어떤 방사선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생리적인 만곡이 얼마였는지 좀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논문과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경추의 생리 정상 생리적 만곡 같은 경우에는 전만인데 20도에서 50도 정도, 흉추부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50도, 요추부 같은 경우에 전만이 20도에서 8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척추뼈가 하나만 골절이 되는 경우 또는 둘만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분절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약관상에서는 콥스 앵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우리가 이 척추의 만곡의 변화가 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콥스 앵글 같은 경우에는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위쪽의 척추처, 상의 척추체에 이 상위 면과 하위 척추체의 하위 면이 만나는 각도를 콥스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콥스 앵글 같은 경우는 측정자 간에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분절 변형 앵글이라고 한다면 골절된 척추 추체의 위쪽 척추뼈 또는 아래쪽 척추뼈 이 두 개의 뼈만의 각도의 변화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카이폭식 앵글, 즉 국소우만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척추체를 가지고 우리 누워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컬 카이폭시 앵글 같은 경우에는 콥스 앵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각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험 약관에서는 어떤 방법? 바로 이 콥스 앵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엑스레이 사진을 볼 때요. 5번, 4번, 3번, 2번. 그래서 요추 3번의 골절이 있으셨습니다. 요추 3번의 골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박이 살짝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콥스 만곡의 변화로 보게 되면 요추부의 3번
이 골절이 됐으니 이 2번의 상이면과 바로 4번의 하이면을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이분은 2, 3, 4번의 콥스 앵글을 확인을 했더니 20.4도가 나왔습니다. 20.4도면 이 압박된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모습이죠. 이 경우에는 바로 우리 생리적 망곡이 2, 3, 4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기형장애 심두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각도가 기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심한 기형장애 몇 퍼센트였나요, 여러분? 네, 50%의 지급률이었습니다. 50%의 지급률인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전만증과 후만증은 묶어서 35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측만증의 경우에는 20도 이상인 경우에 심한 운동장애로, 심한 기형장애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뚜렷한 기형 같은 경우는 전만과 후반이 15도 이상, 측만인 경우에는 10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형 15%의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전만, 후만, 측만증이 경도, 가벼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의 변화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형인 15%의 지급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분은 흉추 부위에 심한 골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흉추가 아예 후만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또 골절이 있으면 간혹 이렇게 측만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옆으로 휘었다라고 한다면 측만증, 뒤로 휘었다 후만증, 앞으로 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만증은 전만이나 후만에 비해서 각도가 조금 더 적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형장애에서요, 아까는 우리가 만곡의 변화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면 이제 압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박률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본다면 척추체 압박률, 골절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압박률조차도 인접된 상하부의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 비율을 압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긴데요. 그림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박률 같은 경우에 또 척추의 기형 자체는 어찌됐든 추체, 몸통 부위의 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형장애에서 압박률의 경우에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또 우리 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인 경우에는 압박이 되었다라고 했다면 이 압박 된 추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체가 네모나다, 앞뒤와 전방과 후방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앞쪽에 압박된 척추의 전방과 뒤쪽의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추체가 동일하게 앞쪽과 뒤쪽이 다 감소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좀 명확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보험 약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시면 주로 척추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높이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척추의 전방이 감소가 되었을 때 만곡의 변화도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척추의 전방의 높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위쪽에 있는 척추체, 상위 척추체의 전방 높이, 하위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을 우선 잽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 가운데 골절된 추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하 척추체 전방 높이의 이 평균을 가지고 골절된 추체 전방 높이의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위아래 척추체 이 평균이 골절된 척추체
압박 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우리 추체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로 체중을 받기 때문에 이 추체가 좀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척추체의 이 점 높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위 아래 척추체의 평균이 아마 골절된 척추체의 높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이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3번과 4번 척추체의 이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 3번의 규정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위 척추체 전방 높이와 하위 척추체 전방 높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4번의 방법은 하위 척추체 전방 높이와 골절된 척추의 전방 높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감소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좀 더 적게 나오기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관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한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골절된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척추체가 살짝 골절이 됐습니다. 척추체 전방뿐만이 아니라 가운데 부위가 더 이렇게 감소가 된 모습인데요. 우리 보험약관에서는 가운데 부위가 더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전방의 높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상하 척추체 평균 26과 30의 평균인 28분의 가운데 척추체가 16입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의 압박률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또 판정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내용이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다 항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척추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 규칙상에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각각 구별을 해서 이를 각각의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보고요. 하나의 운동 단위 내에서 여러 개 척추체가 골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압박률을 합산하고요. 두 개 이상의 운동 단위에서 여러 개의 척추뼈가 골절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척추에서 경추, 흉추, 제1천추까지 요추부를 세 개로 구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험약관에서는 이 각각의 이 척추체 중에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이 경추에도 골절이 있어요. 요추에도 골절이 있어요. 하나의 사고에서 두 개의 골절이 있다면 이 압박률을 각각 더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장애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동일 부위 내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각각 운동 단위별로 이것들을 분류를 해서 가장 높은 거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운동 단위 내에서 두 개의 척추뼈가 골절이 돼서 압박률이 있다면 이 둘은 합산을 하겠고 경추부와 요추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형장애에서 우리 압박률에 대한 규정 몇 퍼센트를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한 기형 50%였습니다. 지급률이요. 심한 기형의 경우에는 한 개 척추체의 압박률이 60% 이상 또는 하나의 운동 단위 내에서 둘 이상의 골절이 있다면 90% 이상의 압박률의 합산이 있을 경우에 심한 기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뚜렷한 기형 몇 퍼센트였죠? 바로 30%의 지급률이었습니다. 30%의 지급률인 뚜렷한 기형의 경우에는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 둘 이상의 압박률에 합산했을 때 60% 이상일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형은 15%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압박률 20%, 둘 이상의 척추체 압박률의 합산이 40% 이상일 때는 바로 15%의 지급률인 약간의 기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 경추 3번과 경추 4번의 골절이 있었어요. 경추 3번의 압박률이 10%, 4번의 압박률이 40%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은 합산해서 50%의 압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의 압박률은 장애 몇 프로인가요? 바로 40% 이상이지만 60%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형인 15%의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숫자 보십니다. 자, 하나인 경우에는 20, 40, 60이고요. 둘 이상일 때는 40, 60, 90%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나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 분류는 지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 15%, 10%가 되고 있는데요. 장애 분류에서 보게 되면 역시 심두약으로 나누지만 뒤쪽에 신경장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즉,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는 신경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후유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에서 먼저 우리 추간판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간판, 척추 사이에 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체와 추체 사이에 추간판이 있게 되는데요.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척추체 위에 딱 얹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면 1번하고 2번 경추 사이에는 추간판이 있었나요? 네, 없었죠. 그래서 2번과 3번 경추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까지 추간판이 있게 되는 모습이고요. 전체 척추 중에 4분의 1 정도는 바로 이 추간판의 높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간판은 추체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서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또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추간판을 우리 척추를 위에서 쫙 잘라서 횡단면으로 본 모습입니다. 자, 추체 위에 추간판이 얹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수핵이라고 해서 자, 물이 많은 이런 핵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 핵 주위를 따라서 섬유륜이라고 아주 강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추체와 거의 사이즈가 똑같게 위에 있는 모습이고 이 추간판 뒤쪽에는 우리 척추공에 척수가 들어있는 모습이고 이 척수에서 신경근이 나와서 우리 사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은 그럼 뭐냐라고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 추간판의 팽윤, 돌출, 탈출, 그리고 유리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척추에서 이 추간판에서 섬유륜과 수액이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탈출이 되는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팽윤, 벌징 디스크다라고 한다면 호떡을 쭉 눌러놓은 것처럼 수액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3mm 정도 좀 밀려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팽윤이라고 부르고요.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액이 섬유륜을 따라서 돌출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이 섬유륜을 뚫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돌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탈출은요? 바로 이 수액 자체가 섬유륜을 뚫고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나오면서 이 수액 자체가 모체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자, 그림처럼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에는 뒤쪽, 후쪽, 뒤쪽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의 신경근을 누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의 신경근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팔, 다리에 운동까지 제한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이 MRI 사진입니다. MRI에서 사진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부위에 추간판이 탈출이 되면서 척수를 쫙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척수를 누르게 되면 경추니까요. 팔이 저리거나 운동이 안 되거나 팔에 힘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 후유장애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있는 것만으로 후유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장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이 신경장애는요, 수술이나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추간판이 누르고 있는 이 신경근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약간 회복이,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처음에 저리지만 이분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기간을 수술이나 진단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수술이나 시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장애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것도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신경학적 검사를 상해서 나타나는 저림감, 방사통과 같은 신경 자극 증상을 원인으로, 그러면 이 신경 자극 증상까지는 아주 개별적인 개인의 증상의 호소일 겁니다. 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의사 선생님께서 당연히 CT나 MRI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증상이 있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을 하겠고, 그랬을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하며, 그리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장애와 기형장애로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주로 신경을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할 때는 뒤쪽을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 운동장애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운동장애나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고 이 추간판 탈출증의 항목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는 무엇이냐라고 보겠습니다. 심한 장애, 지금률 몇 퍼센트요? 20%인 경우에는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을 했거나 또는 한 마디라도 2회 이상 수술을 하고도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해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비신경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요추에서 척수의 가장 아랫동 말꼬리와 같은 이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요추 부위에 있는 말초신경, 마미가 눌려서 하지에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수술을 했던 하지 않았던 운동장애나 기형장애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 심한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을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어떤 수술? 두 마디 이상 또는 한 마디라도 두 번 이상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으로 뚜렷한 신경장애 몇 퍼센트요? 15%의 지급률입니다. 자, 뚜렷한 신경장애라고 한다면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을 하고도 이 신경생리 검사상에서 명확하게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이 되면서 불완전한 마비가 인정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신경장애인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이 되고 신경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한 장애나 뚜렷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신경근 장애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약간의 신경장애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을 해도 되겠고 뭐 하겠지만 어찌됐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신경생리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있다면 이 신경근 병증은 저림감이라든가 약간의 운동장애와 같은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약간의 신경장애, 지급률 10%의 장애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신경근 장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게 신경전도 근전도의 검사입니다. 우리가 말초신경의 경우에는 신경근 병증이 있는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 신경은 근육에 힘을 전달해 주 신경은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전도 검사는 이 신경이 근육에 이 자극을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신경전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신경이 전도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프로 쭉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검사 결과지상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신경의
병증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첫 번째 MRI나 CT 검사를 통해서 검사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이 척추의 장애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한눈에 펴로 보는 척추의 장애입니다. 첫 번째 운동장애. 운동장애는 우리가 유압이나 고정을 했거나 또는 이상전이가 있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전체 척추 중에 그러니까 2번부터 3번부터 3번 경추부터 자 천추 1번까지 해서 자 척추체를 4개 이상 유압을 했거나 또는 두개골과부터 제2경추까지 즉 3개의 뼈를 유압을 한 경우에 심한 운동장애 뚜렷한 운동장애 30%는 3개의 척추체 또는 두개골 제1경추 제1경추 제2경추를 유압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BDI나 ADI 이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운동장애는 두 개의 척추째만 유압을 했거나 고정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형장애도 표로 한번 볼까요? 기형장애에서는 변형과 압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변형의 경우에는 전만증과 후만증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은 별도로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심한 운동장애의 50%는 35도 이상의 전만증과 후만증, 측만증은 20도 이상 있어야 되는 경우고요. 뚜렷한 기형장애는 30%의 지급률인데 전만증과 후만증 15도 이상, 측만증 10도 이상, 약간의 기형인 경우에는 경도 1도 이상의 기형만 있다, 만곡의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률은요,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골절이 한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심한 기형장애는 압박률이 60% 한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는 90%의 압박률이 있는 경우입니다. 뚜렷한 기형장애는 한 개의 척추체에 골절이 있을 때 40%의 압박률,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산해서 60% 이상일 때 뚜렷한 기형장애 30%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의 기형인 경우에는 한 개의 척추체의 골절에 의한 압박률이 20% 이상,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합산해서 40% 이상인 경우, 즉 변형이 있거나 압박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 증상이 있고 영상학적인 검사와 더불어서 신경 장애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추간판 탈출증 장애는 두 마디 이상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한 마디를 두 번 이상 수술을 했고 마미 신경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자, 플러스이죠. 둘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 수술을 하고 척추 신경근에 불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근 병증이 확인이 된다면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척추의 장애 굉장히 항목도 많고요. 내용도 복잡합니다만 그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